렌즈이용 저번 후에 두 번째로 볼게요. 눈에서 근시경을 한뼘 길이 정도에 위치해 둡니다. 근시경. 근시경이 뭘까? 근시경. 안 보이죠? 짧은 곳에서 짧은 뭐라고 돼 있어? 근시경을 쓰면 멀리 있는 게잘 보여. 원시경을 쓰면 가까이 있는 물체가 선명하게 보여. 뭘까? 자, 근시경에서 한뼘 정도 길이 정도로 가까이 있는 물체와 한뼘 정도로 가까이 있는 물체, 한 뼘보다 멀리 있는 물체를 볼 거예요. 근시경으로. 눈에서 근시경을 한팔 길이 정도 위치에도 둘 거야. 근시경을 어디? 한팔 정도의 길이 정도에 위치해 둘 거야. 근시경에서 한뼘 정도 근시경에서 한뼘 정도로 가까이 있는 물체와 한팔 길이보다, 이번엔 한 팔이에요. 한팔 길이보다 멀리 있는 물체를 관찰할 거야. 근시경에서 한뼘 길이 정도 가까이 있는 물체랑 할 거야. 또 원시경을 이용해서 또 이런 식으로 또한 번씩 할 거예요. 이 말로 해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눈이 있어요. 눈깔이 있어요. 눈에서 한 뼘, 우리 한 뼘. 한 뼘이에요. 한 뼘. 손가락. 아이, 손이 좀 그렇지만, 그지? 한 뼘. 그지? 한뼘 정도에다가 뭐를? 근시경을 둘 거예요. 근시경을 둘 거야. 그지? 맞아? 한뼘 정도에다 두고, 근시경에서 한 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뼘 정도에다가 물체를 두기도 하고 한뼘 길이보다 멀리 있다. 한뼘 길이보다 멀리 있다. 여기다 물체를 둘 때랑 또한 팔. 한 팔은 이게 팔이라고 치면 이만큼이지. 한 팔은 되게 멀겠지, 그지? 맞아? 여기 정도에다가 물체를 둘 때랑 여기에다가 물체를 두거나 또는 한팔 길이에다 두거나 또 위에서 얘기한 건한뼘 길이보다 멀리 있고 한팔 사이 이 정도 되겠네, 맞아? 여기서 얘기한 건 맞아? 각각 관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근시경이 아니라 원시경으로 두고도 할 거예요. 자, 안경 볼게요. 렌즈를 이용한 기구예요. 근시경하고 원시경이 있어요. 근시경은 우리 뭐 썼어요? 오목 렌즈 썼죠? 칠판 글씨가 안 보이죠? 그럼 멀리 있는 거죠? 아, 근시경은 오목 렌즈구나. 우리가 쓰고 있는 거구나. 우리 안경 쓴 사람들은 주로 칠판 글씨 멀리 있는 게안 보여요. 알았죠? 어? 우리가 쓴건 뭐예요? 근시경. 근시, 가까울 근. 우리는 가까운 건 보여요. 안경이 깨져도 책은 볼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원시경 볼게요. 볼록 렌즈예요. 볼록 렌즈예요. 할아버지들이 쓰는 거예요. 신문이 잘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돋보기를 써요. 가까이 있는 게 선명하게 보여요. 근시경으로 물체를 관찰한 결과, 눈과 근시경 사이의 거리가 한뼘 정도일 때, 요거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네요. 맞아요? 1번에 해당되는 거야. 오목렌즈로 가까이 있는 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작고 똑바로 보여요. 그리고 한팔 길이 이럴 때도 여기 있을 때도 어때요? 작고 똑바로 보여요. 눈과 근시경? 아, 요건 또 다른 거구나. 아까는 눈이 여기 있었지만 두 번째는 눈이 한 팔이에요. 한팔 길이. 알았지? 눈이 여기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알았어? 눈에서. 요게 지금 그거잖아요. 눈에서 근시경이 한팔 정도. 그지? 맞아요? 아까 잘못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눈의 눈과 근시경 사이가 한 뼘일 때, 아까 요만큼일 때, 그지? 랑. 그 다음에 요거일 때 하나를 봤어. 한뼘 길이에 있는 것도 작고 똑바로 보이고. 근시경에서 한팔 길이에 있는 것도 작고 똑바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눈에서 근시경까지 거리가 한팔 길이로 할 때, 근시경에서 한 뼘, 눈은 한 팔이고, 요게 한 뼘일 때는 뭐라고? 작고 똑바로 보여요. 그 다음에 한팔 길이. 이것도 한 팔이고, 이것도 한 팔일 때도 어때요? 다 작고 똑바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시경은 무조건 작고 똑바로 봐요. 원시경은 요게 이제 근시경이 아니라 원시경이 되는 거예요. 다 작고 똑바로 보였어요. 일단은 한 뼘으로 봅시다. 여기가 한 뼘이야, 한 뼘.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원시경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경우 봅시다. 1번 경우. 크고 똑바로 보여요. 돋보기로 한뼘 눈은 여기 있고 가까이 있는 거. 우리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아. 가까이 있는 거. 그지?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이죠? 돋보기니까. 그지? 크고 똑바로 보여요. 크고 똑바로 보여요. 그리고 물체가 눈은 한 뼘이고 이게 2번, 여기 2번이라고 그러자. 여기에 있을 때, 한팔 정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크고 똑바로 봐요. 근데 돋보기, 눈하고 돋보기가 한 팔이에요, 한 팔. 돋보기를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알았지? 이렇게 하고 가까운 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크고 똑바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가 틀려요. 이것도 눈과 돋보기도 한 팔인데 멀리 있는 거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거꾸로 보여요. 거꾸로 보여요. 알겠지? 거꾸로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거꾸로 보이는 게 하나가 자, 렌즈를 통과하는 빛 관찰하기. 종이컵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 불이 켜진 손전등을 올려놓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손전등을 올려놨어요. 손전등에서 50cm 떨어진 게 곳에다가 종이컵 놓고 볼록 렌즈 돋보기죠. 이걸 올려놔요. 모는 이 뒤에다 스크린, 그지? 모는 종이 스크린을 볼록 렌즈에 가까이 붙였다가 멀리 해서 한번 이 지금 밝은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거기다. 알았죠? 그리는 거야. 볼록 렌즈로도 해보고 우목 렌즈로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아까 모는 종이 스크린에다 그렸던 걸 해보니까 볼록 렌즈는 그저 스크린이 볼록 렌즈에 조금씩 멀어질수록 밝은 부분의 크기가 어때요? 스크린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진 후에는 또 다시 커져요. 제일 작아지는 부분이 있고 가까워도 커지고 멀어져도 커져요. 여기를 기준으로 일로 가거나 일로 가면은 어때요? 커져요. 밝은 부분이. 그지? 이건 빛이 모인 거지. 맞아요? 오목 렌즈를 하면요.
멀어질수록 테두리가 더 커져요. 무조건 커져요. 요 부분이 없는 거야. 그지? 무조건 커져요. 손 그냥 가만히 있어. 빛의 굴절 볼게요. 빛이 공기 중에서 렌즈를 통과할 때는 렌즈의 두꺼운 쪽으로, 어디로? 렌즈의 두꺼운 쪽으로 꺾여 나가요. 뭐라고? 렌즈 통과할 때는 어떻게 돼?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두꺼운 쪽으로.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갈때 꺾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 빛의 굴절. 있는데 거기서 조그만 부분 있잖아요. 어떤 거? 좀 위에 이거? 손 아니 오므렌즈 위에 응. 여기 바뀌는 거죠. 거꾸로 응? 여기 가 작아지잖아요. 가면 응. 갈수록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 그 이게 멀리 있는 걸 재볼 때는 거꾸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응. 그래서 저기 바뀌는 거예요. 맞아. 아 이거. 조용히 하세요. 렌즈의 굴절 이용하기. 빛이 볼록 렌즈를 이렇게 빛이 오다가 통과할 때 볼록 렌즈의 가운데 쪽이 어때요? 볼록 렌즈는 가운데 쪽이 두껍죠? 가운데 쪽으로 꺾여 나가요. 아까 어떻게 꺾인다라고 그랬어? 렌즈의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빛이 이렇게 가운데까지 여기까지 왔지? 봐봐. 꺾여야 되겠지? 그지? 어디로 꺾여? 어디가 두꺼워? 가운데가 두꺼우니까 두꺼운 쪽으로 얘는 꺾인 거야,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도 빛이 이렇게 오다가 가운데까지 왔다가 두꺼운 데로 꺾인 거야, 두꺼운 데로 꺾인 거야. 얘도 빛이 가운데까지 왔다가 어디가 더 두꺼워? 이쪽이 더 두꺼우니까 일로 꺾인 거야. 알겠니? 아까 뭐라 그랬어? 렌즈의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라고 했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갈때 꺾이는 게 빛의 굴절이라고 그래. 빛, 의자 빼면 틀려요. 자, 빛이 공기에서 렌즈, 이 물질하고 공기라는 물질하고 렌즈라는 물질은 틀리죠? 그래서 꺾이는 거야. 한 물질, 다른 물질 봤어. 그렇게 줄게.